하루에 무려 300번, 30초당 한 번꼴로 내가 그 어떤 알 수 없는 눈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디서나 감시 행위는 이루어진다.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 곧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학생들의 행동을 바로잡고 교사나 학생의 폭력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 이 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CCTV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어떻게 놀고 교육받는지, 혹 교사나 부모로부터 학대받지는 않는지 학부모가 수시로 감시할 수 있다. CCTV 화면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학부모들에게 단연 인기다. Very helpful, especially for parents who work full time, which you can see their own child. And also you can see what they are, what they're up to during the day, how their activities. I just think it's absolutely great. 하지만 이처럼 CCTV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